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. 하나는 남들에게도 들리는 소리, 하나는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. 아, 황구매력. 뛸까? 에이, 끼자 껴. 아씨, 헤어지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? 와,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나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보다 좀 더 시끄럽다.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. 하나는 남들에게도 안 들리는 소리, 하나는 나에게만 안 들리는 소리. 아이가 돈 좀 있어 보이는데. 할아버지 지갑 소매치기 하시려고요? 그냥 가시는 게 어때요? 너 뭐야?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싸움도 잘할 것 같아서 겁난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? 뭐? 맞아요. 저 태권도도 했어요. 보여드려요? 뭐야 이 또 또라이 같은 새끼! 에이씨. 괜찮으세요? 어휴, 고마워. 자네는 큰일 날 뻔했어. 아니 근데 저놈이 소매치기하는 걸 어떻게 봤어? 눈도 좋네. 본 게 아니라 생각을 들었죠. 생각을 들어? 아... 원래는 비밀인데 할아버지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. 전 남들이 생각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. 어? 이게 뭔 개소리야? 이거 미친놈이잖아? 저 미친놈 아니에요. 어? 뭐야? 진짜 내 생각을 읽는 거야? 네, 진짜 생각을 읽어요. 세상에,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. 내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.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, 잠깐 잠깐, 살해는 해야지 내가. 살해바라고 한 일 아니에요. 그냥 왠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, 할아버지를. 아, 그러니까 더 고맙네. 아, 저 그럼 여기 전화번호라도 찍어. 내가 지금 약속 있어서 그렇지만 다음에 밥이라도 살 테니까. 왜 이러죠? 이번에 그쪽에 세탁비 청구하세요. 내가 변상할 테니까. 세탁 잘했어요? 주말에 뭐해요? 공연 중? 손가락 부러진 거 아님 연락 좀 주시죠. 뭐야? 너 확인도 안 하는데? 죽었나? 수영, 혹시 죽었어? 왜 문자 확인도 안 해? 살아있으면 제발 확인이라도 좀 해, 수영. 목 축이면서 먹어. 아직도 그 아가씨는 감감 무소식이야? 네, 문자 확인도 안 해요. 줄총각 맘상할까봐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땐 그 아가씨 딴 남자 생겼어. 아니에요. 수혁 그렇게 변덕분인 여자 아니진 않지만 그래도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에요. 아니겠죠? 아줌마?